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악말굽디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월 9일이냐? 토요일 6시, 지금 시각 6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공지한 바로 6시 30분에 이제 시작한다 그랬는데 좀 미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하신 분일 거예요. 네. 네, 우리 그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완벽하게 익명인데 익명이 아니에요. 이분은 익명이 아니에요. 형님 익명이 아니십니다. 예, 네, 우리 숙례무 사장님. 요즘에는 또 해치원 대표님까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연예인 분 느낌입니까? 연예인 분. 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운동복 즐겨서 갈아입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업 우리 마블짐이 6시까지입니다. 공휴일, 아니, 휴일은. 근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오신 두 분이 계세요. 네, 이쪽 보시면. 안녕하세요. 두 분이 굉장히 일찍 오셨거든요. 계시고, 네, 이쪽도. 네, 계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익명이기 때문에 소개를 못해요. 두 분이. 예, 네, 익명이라서. 아, 이분 방송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아, 이거 뭐예요? 네. 방송하러. 아, 방금,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집에 있는 카메라 좀 가져와. 아,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와, 이거 많이. 와, 이거는 진짜 전문가 그거 아닙니까? 아, 예, 가져와. 아, 근데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그래도 앞자리만 아 100만 원 후반 돼요. 진짜요? 와, 왜 이렇게 더 비싼 거?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걸로 이 덤벨 이 아 당진에서 왔는데 아 네, 여기까지. 와, 오케이. 아,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근데 잠깐. 아니, 모델이세요? 네, 아니요, 저 학생인데. 와, 근데 진짜 잘생겼다. 오빠 왜 처음 만나? 근데 키도 크시고 노인 같아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똑같죠.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어떻게 오신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울산에서 왔는데. 아! 네. 울산에서 오셨어요? 네, 캐릭스 타고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거 당첨돼가지고. 지금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좀 얘기해. 저는 저기 군산에서 왔어요. 군산 어디예요? 군산 어디예요? 전라도. 전라도. 와. 군산 뭐 앞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가? 이게 만명 이만 명 되면서 이벤트 하자고 해가지고 만명제 이벤트는 제가 출장 PT. 아, 출장 PT. 아프리카 때부터 정무를 하자 이랬는데 저 정무를 좀 꺼내했어요. 꺼내했는데 막상 얘기하니까 너무 뭐랄까 막 좀 그렇고요. 부끄럽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구하는 게 오신 분에게 이제 번호표를 나눠준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은 제가 봤을 때 1번님, 8번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헬스장 처음 와봤어요. 아, 헬스장 처음 와봤어요? 일단 이분 투어부터 해드리시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케이. 이것도 귀한, 귀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운동 얼마나 했어요? 맨몸 운동은 3년 했어요. 아, 그러면 뭐 그냥 배우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맨몸 운동 3년이면 제가 딱 지금 봤을 때 300 나옵니다. 인정? 근데 몇이세요? 네? 450. 나보다 약하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정무를 하면서 와전되지 않는 거, 와전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벤치는 말 그대로 제 노하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 형상학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좀 기반된 거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제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모습을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가르쳐 줄 것이지 이것을 꼭 진짜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따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번 5회 정도만 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솔직히 봤을 때는 견갑골 자체도 후인이 굉장히 잘 된 상태에 몸도 아치가 잘 됐고 뭐 최대 가동 범위도 쓰고 계시고요. 그렇죠? 게다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일단 그립 법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립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너무 와이드거나 너무 내로우는 아닌데 이렇게 벤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잠깐 손바닥 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그립은 지금 이 너비는 이렇게 잡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죠? 손바닥을 검지와 엄지 사이에 넣고 발을 손목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손목 안 꺾기. 그렇죠. 손목이 안 꺾이게. 토크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정도 넓이면 그냥 잡아보세요. 지금 직선이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잡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시 벤치프레스 하면서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궁금했던 거 없었습니까? 원래는 좀 위에 자극 많이 주려고 했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좀 많이 내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높이가 맞는 건지. 이거 지금 어깨 통증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있었죠? 하고 나서 이제 하나도 없어요. 없으셨죠? 오케이, 그러면 그 자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워리프팅 쪽을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옆에서 보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명치로 내리시잖아요. 내려보세요. 네, 쭉 내려보세요. 잠깐 올려보세요. 사선으로 내려가요. 근데 파워리프팅 하기에서는요, 어떻게 배우냐면 굴곡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더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명치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치로 내린다, 이완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실 거예요. 가슴 자극 많이 놓쳐요. 무슨 얘기냐면 흉근의 활성도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난 부상 안 당할 거야 해서 사선으로 내리긴 좋긴 좋은데, 훈련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려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슴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가슴이 굴곡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죠. 부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굴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시다가 굴곡 지우셔서 한번 명치에 닿아보세요. 조금만 좀만 과하게 해요. 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올라갈 때 그냥 올리셔도 돼요. 자, 두 개만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내려가다가 그렇죠. 이건 좀 너무 많이 내려갔죠, 그렇죠? 좀 조절하다가 오케이, 잘하셨.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벤치프레스 또 질문 있으신 분? 난 벤치프레스 하다가 좀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하시는 분? 익상 증후군. 네, 이거 하시다가 무슨 뭐 이제 다친 적은 없는데 제가 익상 증후군인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해왔어요. 네. 자, 일단 한번 5회 정도만 해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해보세요. 그립 자체 굉장히 짧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뭐 지금 상황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일단 제가 그렇다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면, 어깨라는 건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관절이에요. 빗장에 대한 근력 자체도 중요하고요, 토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어깨뼈라고 그러죠, 날개뼈. 견갑골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언밸런스가 나면 어깨는 부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딥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저도 딥스에 대해 얘기하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 막 20살이 돼요. 20살이 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헬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하나 안경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안경 쓰고 있을까요? 왜 안경 쓰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얘네들의 시대는 공부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었던, 많이 자주 없었던 구분등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구분 어깨라는 것이 생기고, 어떻게 되면 우리 어깨의 밸런스가 이미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무너져 있기 때문에 딥스를 하다가 아니면 살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게 허다해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지금 오른손가락에 들어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 먼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형님도 지금 어깨 아프시잖아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밸런스 밸런스예요, 어깨는요. 근데 물론 무리하게 뭐 하셔도 돼요. 어깨는 뭐 괜찮다, 뭐 어깨는 건강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무조건 어깨 관절은 안전성이에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능형근이라든지 아니면 경부 어깨뼈에 대한 근협응력이라든지 아니면 골격 협응력이 좀 떨어지신다, 그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외관슬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많이 일어나는 거. 점프를 하면 어떻게 점프? 점프 자세 이 자세 이렇게 해요. 외관슬. 왜 그러냐면 골반이 커서 그래. 골반이 크다 보니까 각이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밸런스가 이미 골격 밸런스가 아닌 무릎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ACL 그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제는 여성들이 스포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무릎이 흔들려요. 무릎을 고정을 못해요. 이 무릎을 고정 못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모든 부하가 다 무릎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 번째, 다리를 무리하게 벌려주시는 분. 혹시 이렇게 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으시죠? 이런 분들 일단 골반부터 풀어주셔야 돼요. 골반 푸는 거 진짜 쉬워요.
자, 가끔씩 뭐 집 주변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데드리프트 자세가 지금 뭐 이렇게 구분등이나 아니면 버딩크가 나온다 그러면 어디 유연성을 길러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 허벅지 뒤쪽.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잘못된 형상을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등이 굽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그냥 내전근, 즉 골반이에요. 골반이 유연하지 못해서. 앉아보세요. 발바닥 그냥 앉아보세요. 엉덩이, 엉덩방, 엉덩방. 발바닥 이렇게 모으시고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지금 골반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제가 살짝 눌러볼게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숨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다 내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 내려가요. 훈련하시면. 근데 이렇게 하면 잠깐만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골반, 우리가 골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느 근육이 가장 당겼어요? 안쪽에. 안쪽 내전근이 당겨요. 데드리프트를 고치기 위해서 대퇴 이두근이 움직인다. 그러면 근본적인 걸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 대개 해프 스쿼트를 하더라도 무릎 만약에 가동 범위가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해프 스쿼트 하면은 대개는 버딩크가 나와요. 나는 버딩크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지금 3대고 500이시죠? 네. 일단은 버딩크가 뭔지? 아, 버딩크 모르겠어요? 또 나와도 돼요. 자, 옆으로 아까처럼 스쿼트 5회만 해보세요. 자, 5회만 해볼게요. 하나, 둘, 천천히 다 내려, 그럼 다 내려보세요 그냥. 셋, 자, 지금 여기서 버딩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짝 올라가 보세요. 그렇죠? 자,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잖아요. 좀 들어가 보세요. 엉덩이 말려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버딩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대 가동 범위가 살짝 올려가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 무리하게 해프를 했다가는 이미 버지 말려 들어가면서 요추가 부상 위험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스쿼트 좀 잘하신다, 풀스쿼트 ATG로 운동하시는 분다 하신다 계세요? 네, 여기 다 스트렝스 중이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누가 눌러주면 이게 다 내려가야 돼요. 다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스쿼트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ATG를 안 하는 이유가 내려가면 저도 이제 보면 버딩크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추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가동 범위예요. 발목 가동 범위가 망가뜨리면 일단 스쿼트 자체가 무게중심이 다 둥근으로 가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뒤로 넘어가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좀 짧으신 분이거나 말 그대로 운동 안에서 발목 가동 범위가 낮아지신 분. 그러면은 발목 가동 범위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더 앉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의 영상 보신 분 대개는 스트렝스 위주로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단은 금비대충 나가요. ATG도 알고 싶습니다. 뭐라고? ATG는 말 그대로 에스트 그라운드라서 약간 좀 지금 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엉뚱 네 빵댕이가 땅에 닿아야 된다. 에스트 그라운드예요. 에스트 그라운드. 그러니까 땅에 닿아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앉는 걸 뜻해요. 뭐 요즘에는 뭐 뒤허벅지가 뭐 뒤꿈치에 닿는다 이런 건데 일단은 무조건 풀스쿼트라고 보시면 돼요. 역도분들은 완전 무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풀스쿼트를 아예 그냥 안쪽으로 골반을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ATG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전혀 유연성이 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TG를 하더라도 버딩크가 안 나와야 된다. 나오시면 좀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3대 100 쓰신 분, 100대 쓰신 분, 100대 쓰신 분 그대로 나오세요. 100대 쓰시면 일로 오세요. 아니 저 500. 어! 오~ 얼굴은 오~ 되게 소중해. 여기 앉아계세요. 이제 100대고 지금 뭐 일단은 운동 안 해보셨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그렇죠? 7개월 해보셨어요? 네. 근데 아직 모나를 앉아보셨다. 야, 다칠까봐. 아, 오케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운동 안 해보셨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누구 있죠? 저. 운동 안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이게 네 분이서 그룹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네 분이서 가시고 그리고 200대 계셨죠? 일로 오세요. 네. 아까 그 네 분.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0? 저 400. 400? 그럼 300, 400으로 가야겠다. 아, 형님 몇이죠? 난 원활을 만져봤어요. 형님은 보면은 형님은 승현은 대표님이시니까 500 갑니다. 그러면 300 이렇게 400이죠? 300 300이죠? 300 300 300? 400 300 400 그럼 제가 200에 낄게요.
어? 오케이. 어? 양악하겠다. 아니요.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익히시고 400, 400. 300. 300? 아, 300 여기 있었네. 근데 저 200으로 가면 안 돼요. 아. 진짜 이거 불필구. 불필구들 이거 섭섭해서 이렇게 할게요. 400이더라도 이렇게 네 분이서 운동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실 게 저기 가면 스쿼트 있어요. 스쿼트 하시고 하시면 벤치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셔서 할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혹시 보셨죠 브이로그에 스탠딩 숄더 프레스 한번 해보세요. 500 정도 되시면 아마 저거 25kg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3개 정도는 제가 옆에서 같이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운동하시면 돼요. 아 500이라고요? 500 좀 안 돼요. 500 좀 안 돼요. 근데 근데 나이가 몇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좀 많이 동생입니다. 아 진짜? 근데 되게 순둥이처럼 생겼다. 많이 동생이 운동 좀 했구나. 일단은 그럼 일단 저희끼리 몸 좀 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네, 그러면 운동 혹시 어떤 목적으로 하세요? 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500을 달성. 아 일단 그럼 일단 스트렝스를 하셨구나. 예. 그럼 저희랑 운동하면 되겠네요. 아, 예. 여기 좀 스트렝스 좀 있는 곳이거든요. 아, 예. 일단은 형 어깨 좀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오케이 조심히 조심히 잡고 그냥 동작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너무 들어갔어. 그냥 해프만 해프만. 둘 그렇지. 자, 다리가 좀 많이 벌어지죠? 발끝이 쫓아가야 돼 무릎이. 그렇지. 셋 두 개 더. 전에 너무 발끝이 또 많이 나간다. 지금 좀 골반이 좀 안 풀어져서 그래. 다시 한 번 한 번 더. 그렇지. 지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제 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어. 흔들림 심해요. 자 그럼 하나 둘 오케이. 자 아치가 너무 심해요. 잠깐 여기 잡고 계시고 다리 좀 바깥으로. 예 네, 그렇죠. 원래 왼몸. 업. 몇 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열 개씩 남았어요. 지금 여섯 개예요. 네 개 남았어. 그럼 자 다른 거에 다 차서 자 두 개 더. 좀 미세요. 업. 자 그냥 한 번만 해요. 네. 와 근데 몸 진짜 좋다. 아, 네. 와. 아니. 풀업 가시고. 저희 스쿼트 가야 돼요. 아 스쿼트? 네. 풀업 가시고 어디고? 스쿼트. 스쿼트 가시고 또요. 스쿼트 어디로 가세요? 스쿼트가 저리로 가요. 아 스쿼트 이쪽으로 오세요. 완전 나. 하나. 오. 둘. 스타뱅크로 하는 것 같아 지금. 넷. 다섯. 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섬유수를 잡아요. 네, 섬유수를 잡고 있어요. 여덟. 좋아요, 그렇죠. 넷. 다섯. 오케이. 여덟. 그거 좀 활력 있게 좀 해주세요. 여기 활력 있게 해주세요. 네. 다치면 끝이야. 그렇죠, 다치는 게 아니죠. 멀령님 제일 이뻐요. 아, 이따가 사진 한 방 같이. 아. 솔직히 내 팬이다. 로우반 어차피 고중량을 하는 거라서 모든 무게를 등에 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처럼 손목이 아래에 있으면 무게를 어디가 받아? 팔꿈치가 받아버려요. 그렇죠? 팔꿈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적을 잡고 손목을 지금 팔꿈치와 손목을 일자가 돼야 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썸네스가 돼야 되고 엄지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밀고 등으로 뒤로 후면 강하게 수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모든 무게는 어디로 가요? 등으로 가죠? 길이 파는 거 자체만 해도 지금 후면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견착법이 안 되면 최대한 하려면 잡대 잡아보세요. 잡대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방법은 있어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빼보세요. 손을 빼보고 다시 해보세요. 아니 손을 완전 오버그로 잡고 그쵸?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이건 밀고 등은 뒤로 당기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해버렸기 때문에 오버로 잡으세요. 네, 잡고 하세요. 오케이? 해보세요. 업!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데 업! 나이스! 업! 몇 개 하고 있어요? 각자 역량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 하셨고. 좋은 거 같네 진짜. 네. 해보세요. 또 누구 그다음 누구세요? 누구 팬이세요? 네? 마랑이에요. 아 저 둘 다 팬이에요. 한 명만 보세요. 네? 말려왕님.
마랑이의 말량이에요. 말량님이요. 아, 반갑습니다. 마랑이의 말량. 저는 마랑님입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 풀업 하신 분들은 원암 숄더 프레스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 형님 모셨습니다. 한다고 도와준다 그러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발걸했거든요. 와 좀 사진도 좀 더 찍으시고. 야, 빨리 질문 빨리 지금 하세요. 알려주세요. 아침마다 포카츠 드시는데 과자 먹어도 상관없나요? 네. 저 뭐 너무 자주만 안 드시고 너무 많이만 안 드신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일단은 지금 운동 세션은 여기서 마치는데 제가 하나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 벤치 원활함 재능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무서웠다 아니면 이제 좀 다시 기록을 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기서 재시면 돼요. 근데 그냥 뭐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재고 싶으신 분들이나 도전하고 싶어서 좀 영상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 하시면 돼요. 형님이 그 스팟 도와주시죠? 네. 아, 오케이. 110. 오케이, 110. 와. 말씀해 주세요. 오씨. 할게. 어! 흔들린다 조심해서. 자, 어! 아 오케이. 아 나이스. 뭐예요? 형님이 데드리프트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115kg예요. 안 빼고 안 빼고 115? 115kg예요. 아빠 올리고서 네. 3초 있다가 내려. 마음이 좀 바로 내리지 말고. 아 네 알았지? 네. 올리고 그 무게를 체감하고 내려. 네. 어! 와. 와! 일단 100, 지금 15kg거든요? 와, 120까지 내가 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일단 115kg 해보실 분 지금 놓지 마. 어 근데 와 근데 지금 보면 와 씨,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시스루고 다니니까 그렇지 올릴 때 참 쭉하고 체감하고 내려야 돼요. 자, 어! 어! 오. 오. 준비 이제 무거워요. 120kg 셋. 뼈 부러지세요. 집중해야 돼. 자 그대로 밀어보세요. 어. 오케이. 와 안경 벗었어. 오 써야겠는데. 다리 지면 다 되고 다 집중해가지고. 오케이 집중하고 내렸다 들어 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니까. 자, 천천히. 밀어봐! 그렇지! 들렸어! 들렸어! 오케이. 아, 안 됐다, 진짜. 안 돼! 아니, 여기는 들린 거야. 여기는 들린 건데, 마지막에 오늘 운동해가지고. 운동 안 했어, 125까지 가능했겠다. 저 한 번만 들어. 한 번? 한 번만. 오케이. 좀 더 어렵다. 바로 업! 미자, 밀어봐! 그렇지! 됐다, 됐다. 나이스! 혹시 또 나는 뭐 이건 말고 원활하면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재보고 싶다. 자기 기록에 비해서 이거 좀 빼고 지금 너무 무리니까.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원활하면 한 번 좀. 정할 수 있어요. 아 정우산다 이 새끼. 야 내렸다가 미세요 그냥 미세요. 자 하나 둘 셋. 집중하세요. 저 놀게요. 자 컴온 내려갔다가 자, 미세요. 됐어요. 이 상태 믿는 거야. 그냥 미세요. 오케이. 와 시원. 제 방송에서 공식 원활함을 재셨습니다. 125kg. 와 박수. 와.